포기하지 말고 투표합시다. 요즘 당 지지율도 많이 밀립니다.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밀리는 것 같이 나옵니다. 그러나 과거에 우리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명숙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붙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상으로 18% 이상 친다.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매번 결론이 발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또 시민들께서 투표하지 않고 하나만한 선거다라고 놀러 가셨습니다. 놀러 가셨다 돌아온 그날 저녁 개표 결과를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. 개표 결과 불과 0.6%의 차이로 한명숙 총리가 졌습니다. 그때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?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고 또 하나의 다른 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포기하지 말고 투표합시다.